정말 팬들한테는 너무 고맙게 생각했어. 이번 새 앨범이 발표되기까지 가졌던 10년간의 공백. 그럼에도 한결같은 사랑과 응원,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가족 같은 팬들. 소녀가 엄마가 되고 정년이 되었을 때 그 시절 그 마음으로 조용필의 곁을 지켜준 그들의 고마움을 알기에 함께 비를 맞으며 팬들과 어깨를 나란히 추억의 시간을 만드는 조용필. 너무 멋있어요. 35년 전이라 너무 똑같아요. 얼마 만에 보신 저요? 35년 만에요. 팬 되고 처음 직접 이렇게 앞에서 봤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 피부가 아주 그냥 그대로예요. 너무 좋아요. 영원아, 우리 오빠예요. 조용필의 노래와 함께 웃고 울었던 팬들의 세월처럼 이날의 행복한 기억도 오랫동안 가슴 속에 남겨질 것이다. 조용필 공연을 하루 앞둔 전야제 현장. 사람들의 발길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드디어 전야제의 서막이 올려졌다. 화려한 조명 속 DJ까지 합세하여 마치 젊은이들의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펼쳐지고 조용필 노래에 몸도 마음도 이미 청춘. 이때 조용필의 열혈 팬을 자처한 주인공 무대로 등장. 세대는 물론 국경도 훌쩍 넘어버리는 조용필의 힘. 과연 외국인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What's a lot of fun? Wonderful weather and we're enjoying ourselves. 신나요. 진짜 조용필 공연 당일 아침. 이른 시각부터 조용필 집 앞을 서성이는 팬들 모습 포착. 아이돌의 집 앞 풍경과 흡사한데. 공연 보러 가기 전에 오빠 보고 싶어서 왔어요. 원래 이렇게 집 앞에 또 찾아오세요? 예, 예, 공연 때마다. 아, 왜? 때마다 오세요? 예, 그리고 그냥 어느 때 보고 싶으면 와요. 오빠 보고 싶. 얼굴은 못 보고 어쩌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보고. 부산에서 기대감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만날 수도 있겠구나. 아니, 만난다기보다는 그냥 얼굴 본다는 자체, 그냥 그거 한번 보는 게 우리는 만족하니까. 만약에 오늘 못 만나면 어떡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조용필 집 앞을 뜰 줄 모르는 팬들. 한참이 지나서야 모습을 보이는 차 한 대. 차를 보자마자 순식간에 몰려가는 아줌마 팬들. 자신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어 집 앞까지 찾아온 팬들을 위해 잠시 안부를 건네는 조용필. 잠깐이라도 가까이에서 조용필을 만나본 팬들의 기분은 어떨까? 막상 보신 거 어떠세요? 어떠세요? 기다린 보람 있으세요? 예, 있어요. 아, 그럼 이제 또 바로 또 공연장에 가요? 네, 갈 거예요. 아. 너무 좋아요. 오빠 너 이쁜 모습 보니까 너무 신나요. 오빠 오늘 공연 잘하시고요. 오빠 19지 대박인데 너무 좋아요. 오빠 화이팅! 사랑해요. 지난 6월 1일 팬들로 가득 메운 공연장. 서둘러 무대로 이동하는 조용필. 무대에 오르기 1초 전. 공연을 시작했는데 초면은 좀 또 오랜만에 하니까 좀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뭐 바운스까지는 안 갔어도
그래서 또 10년 만에 또 새 앨범을 내놨고.